그러면은 이제 3.3% 사업소득을 대부분 많이 받으실 텐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개인사업자 등록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들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앞에 거는 상식이었다면 여기는 좀 이제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거죠. 네. 이거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글자는 검은색이죠, 여러분?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이라고 사무실이죠? 사무실? 고정된 월세를 주고 있는 고정된 사무실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관리 감독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돼요. 기한 사무소 같은 우리 기한 84 같은 경우 이제 사업 기한 주식회사 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사무실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은 부가가치세라는 또 다른 세금이 있어요. 여기서 설명하면 또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아무튼 그 세금을 내는 과세 사업자를 내셔야 됩니다. 뭔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말한 거대로 사업장을 내고 뭐 하려면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저같이 이종범 만화연구소 하지만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어.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명목상 개인사업자.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아무도 안 쓰고 그냥 내 몸 하나 갈아 넣는다. 내 몸 하나 갈아 넣어서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룰루랄라. 근데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들은 왜 하냐. 프리랜서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를 왜 하냐를 봤더니 그러니까 많이 사실은 하잖아. 많이 벌어서 내는 게 아니고 네네. 뭔가 지원금을 받거나 뭔가 지능청, 문화지능청이 나 뭐 아무튼 뭐 그런 창작 지원금 같은 거를 받으려고 하거나 국가나 공기관 같은 데서 용역 같은 거 받아가지고 광고나 아니면은 뭐 공기관에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뭐 그런 거를 해야 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지원 사업들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 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되게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경우는 뭔가 내 사업 규모가 커져서라기보다는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아야 돼서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사업자 등록증을 꼭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고용한다거나 사무실을 마련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두고 일을 나눠주면서 이제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 누군가를 네네. 일을 시켜야 된다거나 네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고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경우 굳이 상대방이 기업이랑 일을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된다, 네가.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꼭 내야 그런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돼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도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요.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굳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3.3% 사업소득자도 다 비용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와, 이거 없네 내가. 그래서 이제 정말 아까 궁금하셨던 소득이 뭐냐.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냐. 그래서 플랫폼이나 뭐 출판사나 그런 데서 주는 돈이 곧 소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수입이죠, 수입. 근데 그 수입을 실제로 벌어들이기 위해서 쓴 비용들 있잖아요. 어시비를 겁나 많이 주고. 그쵸. 신티크를 사고. 그쵸. 여러 가지 경비들. 그런 것들을 빼고 남는 게 소득이죠. 네. 그 수익 금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쓴 돈을 필요 경비라고 해요. 원고 마감하는데 힘을 내기 위해서 내가 닌텐도 스위치를 샀다 이러면 안 돼요. 피규어를 샀다 이러면 안 돼요. 어시비, 컴퓨터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되게 사실 판단이 필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경비는 내가 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하면 경비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피규어를 사는데 그냥 내 재미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나는 사실은 자료 조사를 위해서 사실은 피규어가 필요했다. 이 피규어 하나가 있어야만 내가 이거 컷을 그릴 수가 있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옷이 필요했다. 아무데서나 매장에 사진 찍으면 그건 저작권 위반이니까 옷 디자인을 훔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옷을 사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렸다. 내 인물들에게 입히고 싶어서 내가 이거 샀다. 그렇죠. 뭐 마네킹을 한번 사봤다 내가. 마네킹 진짜 웃기다 마네킹. 와 이거 없네 내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모델을 고용했다. 오. 그래가지고 모델을 뭘 입히거나 행동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좀 찍어봤다. 괜찮은데. 그러면 뭐 촬영비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 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원고에 그리세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원고에 그. 근데 과도하면 안 되겠지. 사실 진짜 정말로 연관성이 있는 거여야겠죠.
아파트 그릴게요. 아파트 그리고 싶다. 어,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건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거는 일시적인 비용이 안 되고 자산이잖아요. 자산. 아파트는 자산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수익 금액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필요 경비를 이렇게 썼다라고 증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구분이 돼 있어요. 룰루랄라. 그러니까 회사는 무조건 그렇게 증빙을 해야 돼요. 회사는 다 그렇다. 회사는 무조건 뭐 주식회사, 뭐 합자회사, 뭐 한명회사 뭐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내가 이 매출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쓴 비용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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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라는 거를 장부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 빼봐. 개인은 정말 영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까 6% 세율이 1200만 원인데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웹툰 스쿨 같은 곳이요. 100만 원. 웹툰 스쿨 1년에 13만 원 나왔어. 작년에. 어이가 없네 내가.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이면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다 장부를 만들어서 네가 얼마 이거 버는데 얼마 썼는지 다 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신고의 의무를 준수하는 여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여러 가지 선택지는 아니지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나라가. 룰루랄라.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추계 신고라는 거는 추정해서 내가 실제로 얼마를 썼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요율대로 아 너 100만 원 벌었니? 그럼 이만큼 썼겠구나 라고 아, 나라가 인정해주는 대로 대충. 신고를 하는 거 대충 그러고 실제로 내가 쓴 거를 써서 아 나 이만큼 썼어요 라고 하는 게 기장 장부를 적는다 그 영수증 모아가지고 그쵸, 그쵸. 붙여놓고 이거 네, 네. 그게 이제 기장 신고예요 그 중에서도 추계 신고도 단순과 기준이 있고 기장도 간편과 복식 부기가 있어요 네.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빡세고 정확한 거 요청하고. 그쵸. 그거보다 좀 적게 버는 사람은 대충 일단 써서 줘봐. 이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단순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네가 100만 원 벌었어? 내가 80만 원 까줄게. 이게 간편장부. 아니, 아니. 아, 그 아니에요. 단순 경비율. 단순 경비율. 단순한 경비율. 1000만 원 벌었니? 내가 800만 원 빼줄게. 그게 단순 경비율이에요. 네네네. 이거 만화가 거예요? 그, 아 업종마다 달라요? 네 업종마다 그 경비율이 다 달라요 야 만화가용으로 갖고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웹툰 작가들 기준입니다 룰루랄라 웹툰 작가들 만화가는 경비율이 72.3%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아... 이거 2018년 거 보고 와서 2019년 달려졌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72.3% 그러니까 1000만 원 벌면 723만 원? 네 빼주는 거예요 오 진짜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번 돈을 280만 원에 그쵸 280만 원 277만 원 그쵸 아 괜찮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벌었어 이제 그러면은 그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안 해주고 기준 경비율이라는 걸 적용해줘요 갑자기 확 떨어지네 갑자기 확 떨어지죠 뭐야 왜 떨어져 이렇게 왜냐면은 이거는 기본 주요 경비 플러스 18%예요 그러니까 아... 주요 경비는 뭐냐면 인건비 신고한 거 여러분이 만약 어시비를 신고했다 거. 월세를 내고 있다 그런 주요 세금계산서 받은 것들이 몇 개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인정해주고 플러스 18 근데 만약 그런 게 전혀 없어 난 어시도 신고 안 하고 뭐 월세 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72.3%에서 18% 되는 순간 세금 폭탄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프리랜서들이 갑자기 세금이 제일 무서운 거 작년에 10만 원 냈는데 올해 200만 원 내래요 그러니까. 라고 하는 그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아 어이가 없네 내가 야 그거 운 나쁘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운 나쁘면 걸리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다 죄송합니다 업종을 선택할 수 있나요? 그 뭐 만화가인데 뭐 난 사실 뭐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해서 용사로 하겠어 이럴 수 있냐는 거지 이제 업종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이게 신고 유형이에요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네. 업종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만화가는 서비스업이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비스업이에요 왜 서비스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비스업이에요 여기 보시면 단순 경비율이 얼마 미만이라고 돼 있죠? 아, 2,400만 원 미만. 맨 밑에 있는 칸이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72.3%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까준다. 근데 2,400만 원이 되는 순간 기준 경비율이 되는 거죠. 되는 순간 세금이 확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올해 들어온 수입 기준이 아니에요. 전년도 수입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전해 만약에 올해 2020년 5월에 신고하는 건 언제 벌어들인 거에 대한 신고죠? 다시 못 들었어 나.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거는 2019년도 그렇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한 신고 유형은 2019년 수입 기준이 아니라 2018년이에요? 그렇죠 한 번 더 가? 네 2018년에 얼마를 받았었냐의 기준에 따라서 2019년
신고 유형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2년 전 거를 봐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준으로 보면 2년 전이죠. 헷갈리기 되게 쉽네. 머리가 없네 내가. 그래서 복잡해요. 그래서 올해 벌어들인 게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내가 이거를 적용받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 세금 폭탄 맞는 경우 있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무가 한 번 더 바뀌는 순간이 7,500만 원. 그 2,400만 원이 넘으면 네. 내가 이제 뭘 어떻게 연애 비용을 쓰고 있다. 필요 경비라고 아까 말한 그거를 네. 증빙을 잘 모아두시는 게 좋겠죠. 얻어 맞아봤어요 한번. 어? 왜냐면 내가 뭐 하는지 주유비, 복리후생비, 안경 바꿨고 식비 얼마, 경비 얼마 한 번도 안 따져보다가 갑자기 2,400이 넘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증명할 게 없잖아요. 근데 되게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그때는 신용카드도 없었어요. 아~ 후라 맞았어요. 제가 20대 말에 30대 초반에. 아 신용카드도 안 쓰고 뭐 하셨어요? 현금으로 쓰셨어요? 다 현금으로만? 테크카드, 체크카드는 되죠 근데. 체크카드도 되죠. 그때 현금 많이 썼죠. 어려운 학생이니까. 아. 20대 후반 막. 증빙이라고 하는 거는 신용카드를 쓰시거나 체크카드를 쓰시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을 증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쓰면 다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지. 그렇죠. 3만 원 미만까지는 일반 영수증도 가능해요. 근데 단순 경비율인 분들도 만약 이게 72.3%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는 사실은 올해 빵꾸 났어. 100% 내가 벌어들인 돈의 100%를 다 썼어. 슬프지만 가끔 슬프지만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내가. 그런 사람은 뭐 장부를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죠. 내가 그쵸. 그냥 돈이 아예 없다고 말하고 싶다면은. 근데 대개는 72.3%를 적용받으면 이미 여러분은 3.3%를 떼고 국가에 납부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72.3% 경비를 적용받는 구간에서는 낼 세금보다는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어시 비용이나 뭐 쓴 비용 어떻게 경비 처리하나요? 물어보는 거는 이 장부를 만드는 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네네. 간편하게 장부를 만들 수도 있고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7,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7,5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복잡한 장부를 만들어야 돼요. 복식부기라는 여러분이 또 듣기 싫어하는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오는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이가 없네 내가. 네, 아무튼 그건 7,500만 원 이상이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저거는 개인이 못 쓰잖아요. 아니 뭐 회계를 전공했던 분이라면 만들 수도 있겠죠. 요새는 뭐 좋은 웹툰 작가 개인이 아니잖아요. 전문가지. 그거는 아, 세무사에게 맡기는 거지. 아, 네, 그렇죠. 그러면 7,500원 너무 세무사한테 맡기세요. 이종범 작가님이 그러래요. 근데 간편 장부까지는 프리랜서 분들 중에는 그냥 본인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워낙에 홈택스에서 그냥 자동 블록이 워낙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근데 어쨌든 7,500원 넘으면 복잡한 장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본인이 할 수 없을 때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난 솔직히 간편 장부까지 개인이 쓴다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악바리 같은 기질이 있고 좀 배워보겠다 이러면 근데 복식구기를 본인이 쓰겠다? 나는 그 사람한테 그 시간에 크로키를 좀 더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하고 싶어. 네. 작가라면 그냥 라고 지금 이윤아 세무사님 속마음이었어요.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룰루랄라 종합을 해야 돼요. 이제 종합을 해야죠. 종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기타소득도 있다면 그래 사업소득도 여러 군데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종합소득이 되는 거예요. 소득을 다 필요경비까지 뺐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다 세금을 매기느냐? 아니죠. 아니죠.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죠? 뭐 부양가족? 예.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덜 낸다? 그게 바로 인적공제라는 거예요. 아, 인적공제? 인간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부양하고 있는 종합소득이 연 100만 원 안 되는 사람 그 중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가족 범위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배우자가 있거나 뭐 20세 미만의 자녀 혹은 형제 자매 혹은 60세 넘는 직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네네. 있다면 그런 분들을 이제 한 사람당 150만 원씩 빼주게 되죠. 그러니까 종합소득 내가 필요 경비를 뺀 거에 세금을 바로 매기는 게 아니다. 그지. 그냥 거기서 또 추가로 빼주는 게 있다. 세 가지를 빼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필요 경비를 빼주고 두 번째로 인간에 대해서 빼주고
세 번째로 뭐 연금을 들었다거나 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빼주는 게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한번 혼란을 겪습니다. 지금 이미 혼란 많이 겪었어요. 세무사님 왜 내 보험료랑 의료비랑 교육비 안 빼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로자들,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들은 회사 직원들 홈택스에서 나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모든 비용, 그 뭐 보장성 보험 얼마 들었고 의료비를 얼마를 썼고 교육비를 얼마를 썼고 그런 것들을 세금에서 빼준다던데 왜 나는 안 빼줘요? 라고 하는데 네네. 여러분 그거는 근로소득자한테만 빼주는 거예요. 사업소득자는 그런 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신용카드도 필요 경비로만 넣을 수 있지 이제 네.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유일하게 근로소득자랑 똑같이 해주는 건 기부금. 룰루랄라. 이제 홈택스를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My NTS라는 메뉴에 들어가면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그쵸.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쳐놓은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저게 진짜 매년 내가 들어가는 곳이죠. 5월 달에. 네. 여기 들어가면은 소득 신고는 누가 한다 그랬죠? 소득 신고요? 소득 신고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그렇죠. 한다고. 나 지금 퀴즈 맞추는 말 알죠? 주인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이거 없나 내가 주는 사람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주는 그렇죠.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언제 줬는지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돈 주는 사람이 신고한 내역이 지급 명세서인데 아~ 그 지급 명세서가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모였구나. 어떻게 알아나 싶었더니 나한테 돈 준 사람들이 다 신고한 거구나. 그렇죠. 돈 준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17년에 받은 소득이 있는데 뭐 기타 소득도 있고 근로 소득도 있고 사업 소득도 있고 뭐 여러 사업자 등록 번호도 다 다르죠. 나한테 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5월 종소세를 위해 4월 달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면 특히나 해야 되고요. 근데 요새는 더 편해졌어요. 사실 이 메뉴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요? 이 메뉴 안 들어가시고 그 종합소득세 요새는 신고 안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신고 안내라고 그냥 검색창에서 치기만 하셔도 종합소득세 안내문 내가 그 왜 5월 가까워져면은 당신의 신고 유형은 뭡니다 라고 하면서 와요. 신고문이 그냥 종이로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홈택스에도 똑같이 떠요. 아. 그게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인데 신고 도움을 들어가면 이 제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아, 거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게 떠요. 근데 이거 다 출력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 출력하셔야 돼요. 전부 출력했어. 그리고 심지어 출력해서 더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네. 출력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나 명 상호 같은 게 별표 처리돼서 맞아요. 암호화돼서 뜨거든. 그것도 적어줘야 돼. 네? 난 그냥 했는데. 아 그래요? 적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세무사님과 일을 하면 전부 해결됐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세무사님한테 세금 처리를 맡기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 오해를 하셔서 되게 초반에 네. 힘들어하세요. 네. 많이 많은 걸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지. 그래서 제가 세무 대리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대리 일을 맡은 대리인의 개인정보 어디서 소득을 받고 이런 거를 마음대로 막 들어가가지고 보면 그거는 정말 나쁜 일이죠. 내가 그 사람 정보를 그 사람 동의도 안 했는데 막 들어가서 볼 수 있다라는 게 나쁜 일이잖아요. 이 기초 자료를 내가 빼줘야 돼. 뽑아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세무사 일을 하더라도 난 손도 까딱 안 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나중에 세무사분께 진상 짓 안 해요. 만약에 여기 신고가 안 뜬 게 있다. 네네. 그러면은 돈 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죠. 여기 안 뜨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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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하신 거냐 안 하신 거냐. 나 저번에 거기서 저 일하고 왔잖아요.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 신고가 안 돼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신고 안 해 준 게 좋을 수도 있죠. 신고 그냥 안 해 주면 안 뜨니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웹툰 스쿨의 공식 의견과 무관합니다. 아, 네. 나쁜 새끼. 정리하면 이겁니다. 세금을 처리할 때가 된다. 세무사님을 전 만나길 권합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네. 세무사한테 일을 언제 맡겨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거를 막 얘기해 주기가 어려운 이유가 본인이 무슨 소득을 받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면 사실은 이미 기타 소득은 경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필요 경비를 그치. 신고해서 빼주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네. 사업 소득일 때 여러분들이 장부를 만들거나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사업소득일 때만. 사업소득일 때. 네, 3.3% 사업소득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 번 소득일 때만
장부를 만드는 의무가 생기고 장부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네. 대부분이 기타 소득이야. 사업 소득은 눈꼽만큼이야. 진짜 약간 그 박리담의 라이프.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세무사한테 갈 필요가 없죠. 어허. 왜냐면은 그냥 다 이미 처리가 돼 있고. 네, 그냥 불러오기만 해가지고 본인이 신고하실 수.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맡길 수 있지만. 웹툰 작가를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직종을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프리랜서 분들을 만났을 때 네네. 가장 처음부터 헷갈리려 하시는 분은 나는 무슨 소득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홈택스에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홈택스에 여기 MyNTS에서 지급명수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떠요. 여기 기타 소득, 사업 소득 나오죠?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나오죠? 이렇게 요거 보면 되는 거예요. 네.